내가 송혜 씨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혹시 알아요? 네? 아무 말 없이 가만 그러고 있을 땐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세요. 사람을 좋아하는 건 기쁘고 행복한 건 줄만 알았는데 무섭고 겁나기도 한 건가 봐요. 미안해요, 승준 씨. 다른 생각한 건 아니고요. 그래도 난 이 손 안 놓을 거예요. 소연 씨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전부 다 모른 척 할 수 있어요.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도 다 무시하고 그냥 절대로 이 손 놓칠 수 없다는 생각만 하려고요. 여보세요? 야 인마 너 어디야?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어딨어? 미안하다. 몸이 좀 피곤해서. 아무튼 너 이따 들어가서 보자, 어? 웬일이냐? 어, 그냥. 할 말 있어서 온 거 아니야? 어. 언제 가냐? 화요일. 어떻게 허락은 다 받은 거야? 어. 야, 군뱅이도 기는 재준이 있다더니 양소민만 한 꼴 했네. 참. 엄마 그럼 시간 죽치고 기다릴 게 뭐 있어. 매일 비행기도 뜨는데 내일이라도 그냥 후딱 가버려. 너는 나 염장 지르는 게 그렇게 재밌냐? 왜 잠잠할 만하면 나타나서 씹이야? 알았어, 당장 내일이라도 눈앞에서 사라져 줄게. 됐냐? 해봐, 내가 해줄게. 됐어. 무지하게 바빠 보이던데 가서 네 일이나 보셔. 눈만 마주치면 싸움이네. 진짜 한심하다. 현성아, 나 송인데 나 지금 기숙사 나가. 그냥 그렇다고.
도와주세요. 뭘로 끝이야? 그 자식도 있고 네 마음도 다 잊어. 알겠어? 야, 동전을 다시 뺐으면 소원은 무효지. 들어주면 어떡하냐? 뭐야, 양송이처럼 모자란 놈이 또 있었네. 나 뭐가 모자라는데? 야, 너 언제부터 인간성이 그렇게 됐냐? 왜 사람 없는 데서 욕을 하고 그래? 야! 너 여기서 뭐해? 이거 내가 던진 거야, 바보야. 어떻게 된 거야? 엄마는 오늘 떠나는 날 아니었어? 안 갔어? 왜? 그냥. 야, 넌 나 보면은 막 가슴 설레고 떨리고 그러냐? 근데 나는 죽어도 너한테 그런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. 엄마 양송이. 그래도 지금은 너랑 있는 게 더 좋아. 정말로 더 소중한 걸 택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.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우정인지 그것도 아니면 뒤죽박죽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너랑 싸우고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같이 있는 게 더 좋아. 그래서 안 갔어. 결국 그렇게 차버릴 거면서 승준씨 나눠주지. 하긴 뭐 네 인물에 그 정도 연애해본 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해라. 너 니네 회사나 빨리 가. 당분간 자주 올 거야. 합작건으로 일이 많아. 또 울고 있네. 야, 너 새로운 이사한테 작업 걸려고 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이번에 무슨 일 있어도 꼭 넘길 거야. 그렇지. 어휴. 정말이야? 승준씨가 일로 온대? 왜? 다시 설레이고 떨리고 그러냐? 야, 당연하지. 그걸 말이라 그러냐. 와, 이게 얼마만이냐. 아이, 그 자식은 갔으면은 곡해 짱 박혀 있을 것이지 왜 오락가락 사람 짜증나게 구는 거야. 아이씨. 야, 너 무슨 질투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냐? 설마 나 때문에 돌아온 거겠어? 우와, 아, 질투 좋아하시네. 야, 나는 그 자식 온 김에 너 그냥 도로 데리고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. 나는 와 진짜. 뭐? 야, 너 지금 말 다 했어? 그럼 다 했지 지금 내가. 야. 아, 야, 살살해. 물티게 진짜. 아, 그럼 누가 거기 있으래? 야, 너 나 도와주는 거 아니야? 안 도와줄 거면 너 가. 왜 여기 와갖고 난리야? 도와달라 이거지? 그래, 도와줄게. 도와줄게. 야, 도와줄게. 야, 도와줄게. 철 좀 들어 임마. 이게 야. 아, 진짜 이게 야, 야. 어, 해보래, 해보래. 도착하자마자 참 좋은 거 본다. 응? 승준 씨. 오랜만이에요, 승희 씨. 반갑다. 왔냐? 그 녀석이 잘해줘요? 아까 못 봤어요? 요즘도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게 일이에요.
아 진짜 그 자식 성격 확 고쳐놔야 되는데. 무슨 얘기가 이렇게 기냐? 뭐야 임마, 승윤씨랑 둘만 있게 달라니까. 싫다면 어쩔 건데? 야, 이건 페어플레이 정신하고 끝나지 않냐? 페어플레이 좋아하시네. 난 그런 거 안 해. 더럽고 치사하고 비겁하게 살 거다. 왜? 어, 막 나가시겠다. 조심해라. 나도 예전 같지가 않아. 왜들 그래? 아무리 내가 좋아하던 여친 어린이처럼 뭐 하는 거예요? 진짜. 아, 양송이를 둘로 나눠줄 수도 없고 말이야. 어떡하지 진짜?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? 월수금 화목토로 나눠서 내가 놀아주는 거야. 어쩜 내가 많이 피곤하긴 하겠지만 어쩌겠어, 둘 다 내가 좋다는데. 안 그래? 안 그래요? 유후. 야, 그만 일어나자. 그러자. 아, 몰랐는데 성씨가 병이 깊구나. 넌 은튼 줄 알아 임마. 난 억솔려. 저도 아, 분위기 정말 잘했지. 어머! 와, 미치겠네 진짜. 나는 괜찮으니까 월수금 화목토 나눌 거 없어. 그냥 한 달 내내 네가 만나라. 왜 그래 임마, 나도 바빠. 승준씨! 승준씨!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. 다시 시작하기 너무 늦었어. 승준씨! 임마,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르다는 말도 있어. 정말 미안하다. 너가 사장 내모는 것 같아서 1년 동안 고생 많았지?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되냐? 아유 진짜 똑같이라니까! 어, 성격도 되게 이상하다. 어? 지들끼리 좋다고 난리치더니. 야, 사랑이란 건 정말 잔인하고도 냉정하구나. 그러니까 죽었어 아주 그냥.